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오늘 또 빅터 황가 해외를 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해외 컨텐츠 할 때는 사실은 목적이 그냥 피트니스였다면은 또 이제 우리 또 황피디님 같은 경우도 얌코리아는 또 요즘 대형 채널 운영 중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비하면은 풍족하고 더 빡센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얌코리아도 좀 재미난 컨텐츠 또 해외에서 네. 나올 예정인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또 친숙한 셰프님도 네. 찾아뵙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외국 게스트분들과 네. 다양한 컨텐츠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식이 또 요즘 핫해서 사실 네. 네. 저는 못 먹고 있지만 한식이 핫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것도 얌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테이스토션 요즘 또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희 옛날엔 1타 1피였는데 지금 1타 3피로 지금 개같이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곳은 바로 예예예 뉴욕에 왔습니다. 네. 왜 왔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소로 저희 가야 돼서 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 형님 저도 찍고 있었어요. 여기 동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 여기 진짜 뉴욕을 사는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북창동 성북동 전통적인 아 그래도 너무 예쁜데? 브라운스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루클린의 특징이 이런 건물들 아~ 진짜 실제로 브라운스톤으로 된 거 여기가 숙소예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동네가 너무 예쁘다 오 와 대박 대박이야? 이야 우와 감성 오진다 생각보다 침대가 짱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야, 감성 오진다. 냄새도 와. 오래된 한 150년 된. 바스도 있어. 바스도 있어, 바스. 유용할 양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샐러드 먹어야 돼서 치킨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 간이 딱 괜찮다 미쳤다니까요 이거 뭐야 디자이너 그니까요 디자이너님께서 맞는데 이제 처음 드셔보세요 지금 김치 겁내 맛있습니다 맛만 놓고 봤을 때는 김치가 제 생각에 한국인 보편적인 입맛에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김치 잘 나왔어요 그 대신에 김치볶음밥은 닭가슴살 볶음밥보다는 단백질 향이 좀 더 좋으니까 네 적죠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닭가슴살 볶음밥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이거 맨하탄에서 빨리 파시죠 형님 어 팔아야 돼 네 여러분들 제가 묵는 숙소가 바로 그 유명한 브루클린 하이츠라고 합니다
보시면 자유의 신상도 보여요. 자유의 신상. 여기서 보디빌딩 저니가 시작됩니다. 약간 안 맞긴 한데 이런 거랑 아무튼 Road to New York. Let's begin. 오, 맞네 뭐 저거. 와, 먹고 맞네. 음료도 있다, 음료. 사이즈 봐봐. 역시 미국인들. 좋네. 제로슈가 파워에이드도 있긴 하네. 칼로리 제로네. 방울토마토 없나? 저기 있는 거 같은데. 견과류도 먹긴 해야 돼. 와, 맛있겠다 이거. 이거 봐봐. 역시 라면은 한국이. 틸라피아 있네. 틸라피아. 틸라피아 필렛. 이것도 괜찮은데? 커드도 괜찮지. 커드가 그 대구자. 대구 과자. 대구 과자. 대구. 오케이. 조금 풀리면 되니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 배가 너무 불러 진짜. 배가 부른데 배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와, 아랫배까지 아, 와, 커. 야, 커피. 오늘 아파트 헬스장이잖아요, 그죠? 응. 아파트 헬스장. 와. 좋은데요? 여기보다 사람이 많네. 나 노틸러스랑 다 괜찮네. 이쪽에 보면 아 레그 익스텐션이랑 뭐 다 있구나. 네. 레그 컬 이거 이제 레그 프레스 프레스 있고. 좋네요. 가야죠. 오늘 마지막 가죠. 다이어트 예쁘죠? 그렇죠? 어깨 넓어 보여. 다이어트 할 때 멸치들을 햇발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바지도 오늘 아까 한 헬스장 가면은 바지가 어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바지네요. 토끼가 그려져 있는. 지금 토끼 마지막 하체예요? 마지막 하체. 아, 자고 싶어. 그리고 저희가 컨디션이 시차 적응이 아예 안 됐어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토킹. 뉴욕 월세 500 아파트의 뷰를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이제 씻고 방금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미국에서도 대회를 나가냐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면서 해외 보디빌딩 관련 콘텐츠를 하는데 몸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행 다니면서 이제 몸을 만드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대로 놔뒀었는데 완성된 몸으로 좀 해외 콘텐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제 대회를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WMBF 뉴저지 대회를 뛰려고 하고요. 가장 신빙성 있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좀 알아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고 조금 더 일찍 가야 됐나 싶을 정도로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봐야죠.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과정과 결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의 또 Road to New York, Road to New Jersey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션이었습니다.